실제로 이게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간질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이 피로감이거든요. 맞아요. 아, 네. 간은 에너지 대사부터 소화 흡수, 그리고 노폐물 이제 제거까지 생명 활동의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 간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간이 안 좋게 되면 이 노폐물 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죠. 그러면서 몸에 여러 대사 물질, 뭐 아모니아 등이 피로 유발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 평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이간 건강을 각별히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죠. 그러네. 그럼 간에도 글루타치온이 있나요?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중에서 간에 무려 70%나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딱 거긴. 네, 맞아요. 간이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해독 과정에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때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거죠. 글루타치온의 해독 능력을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비커는 간이고요. 이 안에 있는 용액은 독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글루타치온이 독소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나에 어떻게 돼요? 오, 색깔이 연해지고 있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어머, 웬일이야? 달라진다. 와, 연해지고 있어요. 네, 점점 색이 옅어지고 있죠. 아니, 그렇게 진한 투명해지고 색이 있어요. 점점 연해지고 대박! 오, 있어요. 어머머머. 연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이 실험을 통해 글루타치온이 독성 물질 해독은 물론 간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고 피부에 멜라닌 색소에 도움을 줘서 안색을 밝히는데 또 도움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럼 글루타치온이 간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간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글루타치온을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 간의 해독 작용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이 독소나 노폐물이 이 간세포를 공격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 간염이나 간경화, 심하면 이 간암으로까지 반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세상에. 네, 실제로 글루타치온이 간의 회복을 돕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세포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